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더울 텐데. 날씨가 오늘 날씨 되게 덥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촬영 잘 마쳤습니다. 아, 재밌으셨어요? 스페셜 MC로서. 요즘 어디 가나 스페셜이네요. 어제도 스페셜이었고. 맞아요. 여러분들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절로 돼요. 몇 며칠 사이에? 더워요. 저도 아까 저기 뭐 다른 피디님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교수님 스케줄 너무 살인적이에요. 오늘까지 스케줄이 완전 살인적이었어요. 그래도 좋아요. 네. 자주 가요. 다행히 이제 노래하는 거는 어제까지라. 네. 오늘은 노래하는 게 아니라서 말하는 거라. 괜찮았어요. 잘하셨어요. 쇼라, 니모 쇼라. 샹자마. 我想直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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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想直
이거 화장실? 이리에. 큰일 날 뻔했어. 저희가 이제 한 커트를 딱 끊어서 가는데 그 한 커트 끊기 한 40분을 잡았어요. 아, 태어난 척 하느라 죽겠어요. 제가 지금 작가님을 봤어요. 말하면 안 되나? 차라리 저 아니 이렇게 앉아 있잖아. 이따가 작가님을 눈물이 계속 아 너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물을 많이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도 커피를 또 많이 먹어요. 잠 깨려고 커피 이렇게 스케줄이 많을 때는 일어나서 잠이 안 깨니까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뇨작용이 심해지니까 분명히 촬영하기 전에 네, 예. 함께 했는데 다시 찾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여러분들도 바쁘게 다 끝났잖아요. 저희도 무지 바빴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체력 관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좀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체력 관리 뉴센티. 이번 주에 벌써 샤워를 해. 슈퍼맨이라고 말했어. 밥은 챙겨 드시죠. 덥다고 네. 막 물에 말아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먹었어요. 밥 뭐 드셨어요? 네. 아까 무슨 떡갈비. 아, 된장찌개 떡갈비. 아, 이게. 곰들의 밥에다가. 여기 지하에서. 아, 저기 지하요? 네. 곰들의 밥까지. 잘 먹고 다녀요, 저희. 전 아직 한 끼를 못 먹었어요. 몸매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돼. 네? 몸매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돼. 몸매 유지하려면. 저는 지금 아직 한 끼를 못 먹었어요. 일어나서 세팅하고 와서 이제 대본 리딩하고 준비하느라 이제 또 뭐 제가 뭐 일을 할 때에는 뭘 먹으면은 좀 예. 지금보다 매일 밥. 김은치야? 没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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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没
뭐예요, 쉬우? 너무 불안해.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왜 물어보면 밥 맨날 안 드셨냐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 파일러. 행복. 행복을. 파인이시나도. 대단하십니다. 화나 불씨 화나 나올지 연칭이에 아직 애라고 말씀드렸어요. 什么时候去北京？什么时候来北京啊？秘密。等你北京等你。秘密，他说，告诉你。비자 때문에 가는 거라. 7월 7일. 비자 연장 때문에 가는 거라. 일이 아니라서. 우르르 이렇게 할 수 없어.
일이면 당연히 말씀드리죠. 그런 건가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혼나요. 왜 자꾸 말하냐고. 뭐 어때 다 아실 텐데. 제 입장은 또 그렇잖아요. 저는 팬님들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미리 다 얘기해놓고 또 딴 데 가서 욕을 먹고. 뭐 어때요? 다 살면서 욕을 먹고 다른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래 살잖아요. 네. 그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 저 앨범 평점이. 네. 제가 처음으로 프로듀서한 앨범이라서도 기분 좋기도 하고 또 저희 동생들이 또 열심히 해줘서 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니까 또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이런 저희만 잘한다 한쪽에서만 잘한다 해서 한쪽이 안 좋으면 그게 절대 그 합의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이번에 합의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해외 팬님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 국내 팬님들도 그렇고, 저희 뭐, 저를 아껴주시는 프로그램들에서도 그렇고, 고목고부터 뭐 비롯해가지고, 뭐 불회명곡 뒤에 끝나고 따로 또 제 영상이 나갈 정도로 그래도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시고, 네. 제일 큰 힘을 주신 건 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앨범은 다 여러분들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도 반응 되게 좋았어요. 네, 스케치는 네. 일반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하면은 그런 신경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야, 라이브가 정말. 제가 그냥 공연장에서 하면은 왜냐면 노래를 부를 때 되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르잖아요. 좀 편안하잖아요.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고정해서 부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 좀 편안하지가 않은 느낌? 뭔가 좀 틀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또 따로 연습을 좀 하려고요. 제가 매드는 네. 지금 차에서 되게 연습 많이 해가지고 안 들리시죠? 뒤에서 안 들리시는데 계속 웃고 계셔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공군 있어가지고 아 맞아 너무 예뻐요. 저게 내 머리에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치수기. 치수기. 한치수. 기억 안 나시는 애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콘서트 하고 저기 뒤에서 어두운 데서요. 어두운 데서 애들이 막 가발 씌우고 막 제가 이러고 있으면은 옷 이렇게 막 뒤에서 입히고 이렇게 치마 입히고 막 양말 긴 거 입고 양말을 입혀요? 제가 저를 못 보는 거죠. 거울이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보고 이렇게 앉는 거라 옷도 이뻤어요. 굉장히 저희보다 더 이뻤어요.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와서 가발 먹는 줄 알았어요. 저희도 가끔 머리 먹어요. 제가 첫날에는 부모님이 계셔서 진짜 가발은 절대 안 된다. 둘째 날 너무 이뻐. 둘째 날 저희 스태프들이 좀 과감해지더라고요. 할 때 막 쉬우고 막 세일러복까지 막 갖고 와가지고 이거 어떨까요? 막 자기네들이 더 들떠가지고. 네, 세일러복도 괜찮을 뻔했는데요. 나시에 팔뚝이.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알아요. 줄리야! 줄리야!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치마 입고 상남자 추는데 너무 웃겼어요 우리 근육이가 막 보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줄리야! 멜로 축하해요 시시해 시시해 한글랑 가이시 중국어라 지어 九，十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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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ing or not? Smile, smile, sleeping, smile. 아. 아, 자.
슬리핑 스마일인 거죠? 안녕하세요. 아니 나오세요. 시원해요. 아 잠이 고약이다 뭐 이런 뜻이구나. 아, 네. 미나, 미나. 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가셔야 되겠다. 네, 이제 뭐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생일이시래요. 해피 버스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해피 버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충분히 한국말 되게 잘하시죠? 네. 처음에 저 한국분이신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하셔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생일이시 우리. 저도 중국말이 늘어야 될 텐데. 잘하시잖아요. 맞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다 저희 팬님들 덕분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여태현이 가죠? 골디 가야죠. 네? 골디 가야죠. 아유 뭐. 가겠죠 뭐. 저희도 가고 싶어요. 다시 치마 입는 걸로. 골디 때요? 네. 슈티볼이죠. 이쁘게. 슈티볼. MC랑. 아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네, 네. 진짜. 여러분들 성원해, 정말. 네, 여러분들 성원해. 정말 잘 날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등이치고. 너희 백이 누구냐? 네. 저 우리 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해요. 아유, 제가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이제 슬 더울 때라. 네. 네. 삼계탕 같은 거 좀 드시고. 네, 식사 맛있는 거. 안녕. 기다려요. 안녕. 뭐야? 여러분들 축하해. 아.